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한 번 더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네모 모양으로 반을 접어주세요. 한 번 더 네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양쪽을 잡고 모아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. 그 부분에서 약간만 이렇게 펼쳐주세요. 요 네모 모양대로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. 네모 모양대로 이렇게 눌러서 모아주세요. 이 상태에서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양쪽을 잡고 펼쳐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이쪽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. 끝까지 이렇게. 다른 부분도 똑같이 잘라주세요. 위에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
접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뒤집어주세요. 이 선을 잘라주세요. 끝까지 잘라준 다음 뒤집어주세요. 여기 부분은 약간만 이렇게 이쪽도 약간만 이렇게 리본이 될 수 있게 접어주는 거예요. 이 부분도 약간만 이쪽도 약간만 이렇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보면 이렇게 리본 모양처럼 이렇게 삼각형을 잘라줄게요. 이쪽도 똑같이 요 꼭지점이 요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쪽도 이렇게 넣어주세요. 짠! 리본이 완성됐어요.